네, 직장인 7년 차인데 모아둔 돈이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여행, 취미 쇼핑, 모임 가면 한턱 내기, 가족들 선물 사기. 돈 쓰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인서울 아파트로 내집 마련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똘똘한 한채살수 있을까요?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한 번씩 눈 돌아가는 시기가 오면 겁도 없이 몇 백만 원을 턱턱 카드 할부로 깎습니다. 폼생폼사가 인생 모토입니다. 취미가 정말 많습니다. 골프랑 헬스는 기본이고요. 여름에는 웨이크보드, 가을은 테니스, 겨울엔 스노우보드를 탑니다. 물론 각 취미마다 복장, 장비는 다 갖춰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아, 진짜 정신 차리고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지 하더라도 누구야? 이번 주말 알지? 이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친한 사람들도 다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위기를 느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하려 알아보니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고요. 뭐1% 정도야 하면서 집을 좀 키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빌라를 전세 계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매월 내야 할 이자가 그럼 90만 원씩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심지어 결혼 생각하던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니까 돈도 없이 혼자 나이 들면 어떡하지 싶어 우울합니다. 혼자 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아둔 돈이 없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40이 되기 전까지 내 명의로 된 서울 똘똘한 한 채만 바라봅니다.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올해는 제대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40이 되기 전까지 서울에 내집 마련하려면 내일부터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직장 7년 차인데 네, 지금 모아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보니 이자도 올라가면서 월 이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안 되겠구나. 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는 사연으로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40세 인서울 아파트라는 꿈이 있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가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걸 제가 대신 설계를 해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31세, 여성분이시고 싱글 직장인이십니다. 월 수입은 320만 원 조금 더 되시고요. 326만 원. 월 전체 지출은 279만 5천 원입니다. 280만 원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 지출의 세부 내역은 이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월이에요, 월. 스크린 골프, 게임비, 골프, 그린피. 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진짜? 그런 거 해갖고 월두 번씩 가서 5, 60씩 썼대요. 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이 모은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40만 원 남은 거죠.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산은 현금이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출이 1,100만 원 있으니까 700만 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세요. 31세신데 그냥 10년 남았다 칠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25평 기준으로 평균이에요. 여러분, 무슨 새 아파트 이런 거 어, 말고요. 좋은 거뭐 이런 거 그냥 아니고. 25평 평균 말하는 겁니다. 상급지에선 당연히 완전 구축이고요. 시세 8억 7천입니다. 25평이 8억 25평 7천. 평균가가 평균으로. 8억 7천이에요, 서울이. 이걸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해봅시다. 하나씩. 제가 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8억 7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년 뒤에 그렇죠. 집값 하나도 안 오른다 가정하고. 그러면 이분의 소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거꾸로 계산해 볼게요. 월급 100만 원 올라서 430만 원 됐다 치겠습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줄이고 줄여서 이제 180만 원 정도를 쓰고 산다고 해볼게요. 월 250이 남죠? 제가 대출 규제 관련된 방송에서 남는 돈의 절반 이상 대출 내지 말라 했잖아요. 250만 원 남으니까 120, 130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맥스 대출이에요. 그게 계산해 보면 3억입니다, 딱. 3억. 지금 금리 상황으로. 나머지는 내가 또다 있어야겠네요. 그럼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 있어야 되냐? 5억 5억 7천 7천.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5억 7천, 1년 동안 5,700.
한 달에 500을 그냥 모아 나가시면 집 사실 수 있습니다. 월 500?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돈 버는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제 꿈은 인서울 20평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사람 되고 싶죠. 근데 이거 돈은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돈은 여러분들 아무도 안 지켜줘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백날 월부 유튜브, 우리 유튜브 봐봤자 여러분들 행동 안 하면 여러분들 삶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저희 너바나님하고 저하고 코끈이 안 계실 때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저희가 이 방송 왜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전투 임장 다니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앞에 해야 될 게 지금 이런 거 다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자, 그러면 방법 없나요? 아니요, 있죠. 저도 했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부터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단계별로 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좋아요. 이분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출을 줄여야죠. 무슨 뭐 투자 공부 좋아. 근데 지출부터 줄여야 돼요. 그럼 제가 뭘 줄여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에 보면은 핸드폰비. 저 너무 많아. 왜냐면 저기에 지금 넷플릭스도 돼 있고 그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지금 다 돼 있는 거라서. 유튜브 프리미엄이요? 네. 내가 50만 유튜버인데 나도 프리미엄 안 쓴다. 나도 안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안 써. 아니, 시간이 이제 아까우니까 나는 이제 쓰는데. 광고. 그 나... 100억 부자만 프리미엄을 쓰고 있거든요. 아, 나도 거의 다 됐어 이제. 아, 농담이고. 넷플릭스? 아, 보지 마세요 이제 넷플릭스.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슨 핸드폰 10만 원 넘게 나가요. 실비, 이거 실손의료비. 잘했어. 양호해요. 잘했어. 이건 들어야 양호해. 돼. 이거 이 보험은. 학자금. 갚아야지. 어쩔 수 없지. 갚아야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는. 맞아요. 그럼 그 아래 볼까요? 네. 골프, 헬스, 레슨비. 도대체 언제까지 레슨을 받아요? 헬스장 가도 돼. 아니, 31살 하면 안 가도 돼. 스쿼트 하면 돼, 집에서. 100개씩.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 인생이 길고 그 각각의 과정마다 우선순위 있겠지만 돈이 나한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헬스장 이런 거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건강, 그럼 건강 해쳐도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이 좀 없잖아요.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 덜 안타까워. 안타까우니까. 자, 보세요. 그럼 골프, 헬스, 레슨비 월 40만 원 삭제. 교통비 10만 원.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택시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연 다른 거 보내주신 거 봤는데 직주근접이라 했거든요. 아, 맞아.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 10번 타면은 한 7, 8만 원 깨지는 거예요. 조금 간다? 그냥 돈 10만 원 그냥 깨져요. 경조사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진짜 현실에서 현실부자 되는 과정이 저런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경조사도 참석 잘 안 했어요. 한참 할 때. 돈 모을 때는요? 왜냐면 제가 절대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아, 모르겠다. 이거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거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했던 거니까. 네네네. 저한테는 그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게 돈 몇만 원이 아깝다 안 아깝다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돈을 얼마 모으겠다고 세운 목표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욕먹기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하는데 여러분들 돈 10억 20억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10억을 한 달에 300만 원씩 10억 쓰는데 30년 걸려요.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요즘 재테크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당신 목표가 얼마입니까? 다 몇십억이에요. 맞아. 근데 그 돈을 벌겠다는데 그 정도 정신무장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전에 살아오던 안 좋은 습관 다 유지하면서 절대 안 된다. 경조사비도 고민해보세요 한번. 화장품 의류 구매. 전 이거 만 원 이내로 줄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자기 10억 달성할 때 월급 90% 모았거든요. 네. 여자분이에요. 직장생활 하고 있고. 근데 자기가 머리를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자기가 잘랐어요. 여자분인데. 네. 네. 그렇게 이제 독하게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분은 이미 그 전에 계속 저렇게 쓰셨잖아요. 그 화장품이랑 지금 의류가 안 입고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쌓여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매달 저렇게 썼다는 거는. 이제는 저거 돈 안 쓰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 품위 유지비.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라는 말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럼 돈 안 쓰면 품위 없나요? 내가 남한테 그 사람한테 패 끼치지 않는 거가 품위를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돈 쓰면 품위 유지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금 뭐 줄여야 되는지 얘기했죠? 이걸 다 뺍니다. 다 빼고 한 달에 미니멈 160, 170 이상 모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미니멈.
쉽게 말하면 소득의 절반 모은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150만 모은다 치겠습니다. 10년 동안 2억이 모여요. 3억 7천이 3억 모자라죠. 7천.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이 사연자님은 10년 동안 2억이라는 종잣돈을 투자해서 3억 7천의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부터 10년 동안 당장은 어려워요. 절대 못해요. 돈 못 벌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한테 붙어있는 안 좋은 소비 습관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돈을 매달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모으면서 그 머릿속으로 큰 그림은 아 내가 이 2억을 가지고 3억 7천의 수익을 내겠다. 2억을 굴려서 10년 뒤에 5억 7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시는 걸 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시면. 제가 너바나님한테 투자 배우면서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돈을 벌고 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나도 이랬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게 다 말이 안 돼. 너무 뜬구름인 거예요. 그게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거꾸로 오면서 하나씩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막막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자각하시고 맞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울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너무 아프죠? 어지러운데요. 그래서 원래 저희도 이렇게 좀 심하게 안 하는데, 그것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네, 말씀을 좀 세게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나인님이 전화주면 비슷했거든요. 맨날 야구장 다니고, 철없이. 내가 7년 전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똑같이 했던 얘기거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그랬었어요. 근데, 월급이 들어오면은 이제 카드사가 다 죽어요, 인터셉트를. 맞아요. 남은 거는 이제 통장이에요. 몇십만 원 남고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카드를 또 써. 계속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통 쓰고 코크림처럼 카드 막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셨잖아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다. 근데 돈을 못 모으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은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불려주는 거가 저희 월부 저하고 나인님 특기인데 돈을 모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몫이에요. 사실은 돈을 이제 어떻게 모아야 되냐? 첫 번째는 카드 명세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홈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지운 금액들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 회사도 이제 들어오면 직원들한테 얼마 전에 재테크 교육을 했는데 결혼하는 싱글이다. 그러면 일단 50% 이상 모아야 돼. 결혼한 신혼부부다. 그러면 70%. 왜냐면 이게 애 낳고 이러면요 점점 더 그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돈 모으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예, 예.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여기서 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끈님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카드를 반드시 자르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들고 다니세요. 현금도 되게 소액으로. 예. 그리고 통장을 나누셔야 돼요.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 행복 통장. 수입 통장은 월급 들어오는 거, 지출은 생활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투자 통장은 내가 투자할 통장 같은 거, 그리고 행복 통장은 이제 많이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월급에서 5% 정도만 정말 이렇게 뭐 먹고 싶을 때 먹는다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는 처음에 이제 종잣돈 모을 때 투자 잘 모르면은 그냥 S&P 500에 넣어놓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실은 미국 시장의 몰빵이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방송 나왔던 뭐 강한국 대표님이나 뭐 김동주님이라 저희 그 유튜브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연해서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기만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나인님은 저한테 한 7, 8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거의 그대로 했어요. 그 지금 한끈님도 괜찮아요. 31면은 맞아요. 괜찮은 맞아요. 나이야. 본인이 지금 되게 놀 만큼 놀아봤잖아요. 더 놀고 싶어요? 아 이제 그만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네.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두 가지라도
조금 네.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궁금한 게 네. 올해 제가 잘 지켜서 만약 2천만 원을 모은다면은 네. 예, 투자라는 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정말 아꼈어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투자를 결심하고 나서 한 달에 5만 원 썼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조금 이제 밥을 주거나 그때 당시에 김밥이 제일 싼 게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원 갖고 이제 김밥 사 먹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아 5만 원 쓰면서 저렇게 막 공공하게 살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요. 제 자산이 쌓이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해요. 저 평소 때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그래요. 지나갔다가 노바나님 아닌가? 왜냐면 제가 평소 때 약간 그지처럼 다니거든요. 제가 이거 유튜브 할 때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행색은 좀 그래 보여도 그래도 자산은 누구보다 그래도 제 나이대에선 많은 편이거든요. 품위유지 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그냥 뭐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나를 아니까.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월부 이제 강의도 좀 듣고 네. 로드맵 따라서 이제 0단계부터 이제 강의 들으면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직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데 뭐 계속 많이 보라고 하시니까 좀 임장 다니고 막 부동산 태핑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안 살 게 좀 뻔해 보이는데 저를 막 귀찮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기에도 그걸 시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동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투자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아마 99% 정도는 아마 5년 뒤에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1%와 나머지 99%의 차이는 뭐냐? 1%는 여기서 정보를 얻으면 하나라도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99%는 지금 월부 방송 들으니까 지금 월부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임장을 가고 임장 가는데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나 돈 없는데 못 살 거 아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봐요. 그렇게 걱정 안 돼요. 저도 한끈님처럼 그랬었거든요. 제가 27, 28에 처음 임장을 갔는데 부동산 갔더니 사장님이 너 돈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뭘 이렇게 왔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한테.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옆집 갔어요. 옆집 옆에 부동산. 아... 왜냐면 세상에 부동산도 많으니까 옆에 집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사장님이 싹싹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봐요. 괜찮아. 내가 만약에 저 굉장히 잘 리스크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월부 8년 운영하면서 월부에서 진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나중에 10억 달성기 방송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만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읽어보고 제가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저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소비의 끝을 봤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고깃집 알바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 기술 감느라고. 네. 미행가 싶었는데. 네. 아유. 네, 근데 일단은 마음을 이제 잡으셨고, 일단 빨리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SNS, 인스타 다 삭제하시고요. 네, 그런 거 다 삭제해야 돼요. 네, 괜히 그런 거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네, 아까 제가 말한 거 속상했으면 미안해요. 아,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는 한끈님이 방송인데 1년, 3년, 5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말과 순간을 만들고 싶어져서 그랬던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부자 돼서 다시 만나요. 네. 제가 성공기 들고선 찾아가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